반갑습니다. 여러분, A10TV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 GAC43 포매틱 쿠페입니다. 자, AMG라고 하는 모델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사실 AMG는 이제 벤츠 모델은 아니고요. 예전에 이제 90년대 정도 보시게 되면은 그 벤츠의 차를 구매를 해서 튜닝을 하는 전문 튜너였거든요. 근데 이 차가 워낙 이제 벤츠를 구매한 고객분들이 AMG에 가서 차를 구매한 이후에 튜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다임러 벤츠였겠죠. 다임러 벤츠가 유심히 좀 보다가 2003년도였던 것 같아요. 3년, 4년 요 시점에 AMG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. 뭐 그 전에 뭐 칼슨이라던가 브라브스라던가 여러 가지 튜너가 있었지만 AMG가 가장 제가 봤을 때도 그 당시에도 좀 과하지 않고 좀 퍼포먼스 위주의 좀 잘 정리되어 있는 튜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결론적으로 지금 현 시점 한 10년이라던가 20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AMG가 옳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네요. 이제 다임러 벤츠 자회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밑에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향후 한 5년, 6년 사이에 판매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, AMG 모델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다임러 벤츠 산하에 있는 AMG가 아니고 메르세데스 AMG라고 하는 AMG 고유의 모델로 해서 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그 나오는 상황 중에서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V8 엔진의 고성능, 8기통 엔진을 좀 많이 장착을 하는 이런 모델들이 대부분 AMG였는데, 지금은 2.0 엔진도 AMG 마크를 좀 많이 달고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.0 모델도 AMG 모델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럼 이게 AMG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예전에 느꼈던 그런 고유의 뭐 V8 엔진의 아주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원하신다고 하면 AMG에서는 AMG S라고 하는 모델을 다시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S 모델을 구매하셔서 좀 더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을 경험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냥 대중적으로 일반 그냥 운전하는 사람인데 퍼포먼스 위주의 그런 감성을 좀 느끼면서 운전을 하겠다고 하시면 AMG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제가 생각이 됩니다. 네, 부메스트 오디오가 상당히 멋지게 지나갔는데 제가 또 설명을 좀 못 드렸네요. 이 부분은 조금 예전 모델하고 비슷한 느낌의 그런 디스플레이가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 좀 아쉽긴 한데, 지금 뭐 GL이라던가 A클래스가 10.3인치가 두 개가 연결된 그런 디스플레이에 터치가 되는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도 좀 변경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요 보시는 모델은 그 V6 엔진의 367마력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제로백은 4.9초를 나타내는 아주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AMG 같은 경우에는 원맨 원빌트 엔진이기 때문에 약간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이 엔진을 한 그 엔지니어가 작업을 해주거든요.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름이 각기 틀린 엔진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만의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. 그래서 뭐 경쟁 상대인 BMW M하고 좀 구별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일단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.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시장을 방문해 주십시오. 여러분 고맙습니다.